철판에 지글지글 버터를 바르고 식빵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설탕을 한 줌 뿌리고 계란과 샐러드를 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케첩을 뿌려서 마무리하는데요. 종이컵에 담긴 따끈따끈한 토스트를 베어 물면 진정한 단짠단짠을 느낄 수 있죠. 토스트는 예전부터 쭉 사랑받던 우리나라의 대표 간식 중 하나인데요. 라면만큼이나 인기 있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통해서 토스트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남부러운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토스트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토스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뛰어난 맛과 가성비로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빔밥이나 불고기와 같은 한국 전통 음식도 아니고 길거리 토스트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SNS를 살펴보면 그 인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토스트를 극찬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걸 보면 진정한 입소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 한국의 토스트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요. 토스트를 극찬한 유튜버들의 영상 역시 일조했습니다. 가벼운 한국인의 한 끼 간식거리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떤 나라를 가보더라도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만이 갖는 특색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길거리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길거리 음식은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길거리 음식에서 진정한 한국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즐겨 찾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외국에도 프렌치 토스트라는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토스트가 인기인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치 토스트는 식빵을 단순 구워서 먹는 것으로 서양에서 토스트랑 구운 빵에 버터, 잼, 베이크드 빈스 등을 발라서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스트가 한국에 상륙하자 완벽히 다른 음식으로 변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두 장의 식빵 사이에 채소, 계란, 치즈 등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를 토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근 등이 섞인 계란 부침에 케첩과 설탕을 뿌린 것이 가장 유명하고 2000년 초반에는 여기에 간혹 김을 넣어주는 곳도 있었죠. 이후 토스트를 주력으로 삶는 점포들이 등장하면서 채를 썬 양배추와 슬라이스 치즈 등을 얹어 비교적 제대로 된 토스트가 많아졌고 이삭토스트, 석봉토스트 등의 체인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식 토스트는 기존의 토스트의 모습에서 완벽하게 진화한 모습으로 간단하게 때우는 간단 음식이 아닌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요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 셰프가 이 토스트를 맛보고 남긴 글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런던 내 유명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각국을 여행하며 해당 국가의 음식을 맛보고 이러한 여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큰 호응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여행한 도시는 다름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량진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과거부터 꼭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음식은 바로 토스트였죠. 현재 영국에서는 한국식 토스트라는 이름의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스트는 평소 간식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 대신 또는 점심 저녁 대용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달걀무침과 양배추, 케첩 등의 소스를 넣어 만든 한국식 토스트는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토스트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식빵 사이에 잼이나 설탕, 소금 등을 먹는 정도가 끝이라고 하죠. 게다가 토스트 자체가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었던 만큼 토스트에 대한 인식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토스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한국식 토스트가 그 인식을 완전히 깨부셔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데요. 물론 해외에도 토스트와 비슷한 핫도그라는 메뉴가 있지만 한국에 와서 토스트를 먹어본 외국인들은 그 맛에 반해버려 자신들이 그동안 먹던 핫도그 맛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토스트가 전국에 진출하자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반응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킹스크로스역 인근에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가게가 들어서자 현지인들은 너도나도 사 먹겠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가면 한국식 토스트를 판다는 수많은 간판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현재 토스트는 싸구려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소식은 한 대형 유튜버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되면서 한국에서도 한때 이러한 영국 상황이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영국 셰프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식 토스트를 서울에서 직접 먹어보길 원했고 한 걸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것인데요. 그녀는 한국식 토스트를 먹기 위해 노량진을 찾았다고 합니다. 노량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빠르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죠. 아울러 싼 가격, 다양한 종류의 토핑 덕분에 한국식 토스트의 끝판왕 지역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노량진의 한 길거리 매점을 방문한 뒤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량진의 한 가게를 방문했을 당시 기본 토스트인 야채 토스트가 단 1,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파는 한국 토스트는 프리미엄이 붙어 6.5파운드, 만 원 안팎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식 토스트의 본고장에서는 단돈 1,500원에 이를 맛볼 수 있다. 엄청나게 싼 가격임에도 퀄리티는 상당하다. 각종 토핑을 추가할 시 엄청난 양의 햄과 소시지를 넣어준다. 계란에는 당근과 양파를 넣고 부쳤는데 계란만 따로 빼 음식으로 판매해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한국인이 부러워진다. 셰프로서 이렇게 싸고 퀄리티 좋은 음식을 파는 서울은 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흔히 세계 3대 미식국가로 프랑스, 중국, 터키를 꼽곤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제외되고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솔직한 평가도 내렸죠. 해당 내용은 곧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졌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글을 보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로 여행을 가서 꼭 이 토스트를 맛볼 거야. 역시 한국인들은 음식을 창조하는 분야에서 천재다. 토스트를 저렇게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네. 맛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반응들이 있는 한편 실제로 한국 토스트를 먹어본 외국인들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식 토스트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차원이 다른 맛이야. 영국은 단순히 빵을 구워놓고 버터 바른 음식을 토스트라고 팔고 있어. 한국식 토스트는 고급 레스토랑에 내놓아도 충분한 음식이야라며 한국의 토스트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부담 없는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토스트. 게다가 중국에서도 한국의 이삭 토스트가 입소문이 났다고 하는데요. 한때 대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삭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1시간은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에서 파급력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남아 시장의 트렌드는 한국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가 그들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인타운으로 쇼핑을 나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음식은 그 나라의 현지화에 성공해서 입맛까지 사로잡은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머니들의 음식 솜씨는 외국에서는 요리사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이라고 붙인 음식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과거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음식이 한류의 선두주자가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앞으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라며 동남아를 시작으로 한국식 토스트가 세계로 뻗어나가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